죽이셔서 우리를 희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죽음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땅 위의 삶을 그렇게 전인 구원을 통해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전파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은 that's a good question.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까지 다 수용하게 된이 주일에 지키는 방법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성 다해서 그날은 특별히 주의 날이기 때문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특별히 그날은 구별된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요 그분의 뜻을 닮아서 생명을 사랑하고 보호 양육하는 날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극적으로 쉬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제대로 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이 구절부터 있어진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스킵하려다가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가?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만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그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11장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대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짐을 지고 weary and heavy laden, 지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져서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죄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너희들 참으로 쉬게 해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12장 초두에서도 실천하셨고 지금 두 번째 구절부터 나오는 이 상황에서도 실천하셨는데 그 실천하신 것이 너무 특이하기 때문에 I could not skip it. 제가 그것을 스킵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보라 복받은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물론 대개의 경우에는 중풍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구절에 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 NIV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behold 그런 말이 있어요. 참 저는 놀랐습니다. behold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은 성경의 저자인 매튜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시키셔가지고 그 기라성 같은 많은 사람 밖으로 볼 때는 굉장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일날 예배에 오면 여러분들이 보라 그럴 때 서로 앉아서 여보 저 사람 좀 봐 야야야 친구야 저 사람 좀 봐 할 때 누구 보고 그렇게 주로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의 샬롯의 메이어라도 와서 앉아있다든지 혹은 장관이 혹은 대통령이 와 계시면은 다른 시선은 다 다른 사람에게서 없어지고 그 사람에게 고정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유했습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폼을 잡았을 것입니다. 옷도 달리 입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술이 시퍼런 권위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은 잘 이야기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저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손이 말라가지고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많이 참고했습니다만은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어디에서 그 근거를 따셨는지 그분은 이제
책을 워낙에 많이 읽는 분이고 청교도 책을 뭐 7천 권이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죠. 하여튼 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분이 말씀한 걸 성경 여기 다 찾아보니까 뭐 오른쪽 손이 말랐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그분이 어딘가에서 하나의 근거를 찾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오른손. 당시에는요 손이 다 건강해가지고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도 먹고 살똥말똥이에요. 근데 이제 한 손이 말라붙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몰골이 거지처럼 정말 보기 흉했겠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훌쩍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에게 눈을 돌렸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속으로 쯧쯧쯧 끌끌끌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그 한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보라!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을 갖다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에게 쫓고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는 게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웠겠어요. 네.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 손이 마르고 생활이 어렵고 얼굴이 흉악하고 아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 와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자기가 또 도구가 돼가지고 성자 예수님, 메시아 그분이 지금 시험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겸연쩍고 기분 나빴겠어요. 속으로 아마 그렇게 한탄했을지 몰라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 모양의 꼴이 되고 이렇게 가난하고 얼겁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운데 나를 또 들어가지고 왜 시험거리를 삼아.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 버려짐 당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세상에서 다 저 끝에 저 줄 서야 되고 버려지고 소외되고 알아주지 않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시 그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서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봐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멋진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학문도 많고 종용 받았죠, 실제로. 어느 정도 받았지 않겠어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제자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보라 그랬어요. 보라. 저는 킹제임스 버전이 왜 그 말씀을 거기에 넣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분명히 원어에 있는 것 같아요.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항상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세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잘나가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종교 많은 사람 그랬는데 팔복을 말씀할 때 정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누가 보면 아예 심령이란 말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 복되다.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복되다. 온유한 사람, 뭐 사나워도 지금 인생 살똥말똥인데 온유해가지고 다 영광하고 다 웃고 그저 다 그렇게 물론 연단된 인격이긴 하지만 그래야지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절대 스킵시킬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별 볼일 없이
인생 뭐 별로 성공한 것 같지도 않고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별 볼 없이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보아라 조선함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의 그 놀라운 은총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사랑하시며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따라서 놀라운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중심과 자세.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 주님처럼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주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스펄천 목사님의 말씀을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해가 생길까봐 스펄천 목사님의 설교문을 직접 제가 인용했어요. 올 때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진실된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 우리는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대로 고지듣지 않습니다. 무엇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것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을 뜻합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원합니다. 감옥에 가거나 경찰에게 붙들려가는 것을 원하고 거기에서 구원받고 싶지 않은 도둑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악행을 하는 습관에서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내세에 가서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는 거라 그런 뜻이죠. 악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것, 죄를 사랑하는 데서 구원받는 것, 어리석은 행습에서 구원받고 범법을 행하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그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쾌락적이고 은밀한 즐거움을 주는 죄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술주정뱅이의 자리에서 구원받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주정뱅이가 있는지 보십시오.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게 데려와 보십시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싶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적으로 살아왔었으나 이제는 진심으로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사랑에 충만해지고 싶어하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아,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정말 싸운 힘이 절반은 이긴 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니 승리했지만 이 땅 위에 옛사람을 아직도 더 벗어내야 되는 나 자신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중심을 다해서 소원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자세가 반전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고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믿음과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편 손 바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시선을 집중해 봅시다. 자기가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 몹시도 안타깝고 개면적고 참 어색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참 기가 막힌 질문을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지난번에 다윗의 예와 그리고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들의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너희들의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구해내지 않냐? 야 양아, 너 하루 종일만 굶어봐. 아직 안 죽을 거야. 죽지만 좀 견뎌. 내일 구해줄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런 뜻이에요. 사람 없겠죠. 아이고 내 양, 생명이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초점은 생명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명.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생명도 중요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펄처르 목사님의 이 문장을 직접 제가 읽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능력을 체험해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안식일 지키 그거 지키는 거 상관없어. 은혜 줘야지. 내 손을 펴라. 여기에 물론 이제 팔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오른쪽 손 잘 못 써가지고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일 못하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손을 펴라 그럴 때에 변명할 수 있어요. 아니 무엇을 믿고 손을 펴야 됩니까? 어떻게 펴라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손을 여러 가지로 핑계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이루어주시고 성경의 모든 명령이 다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니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야. 그런데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성취를 주시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으로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벅찰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맨날 해봐도 안 되던 거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안 될 것을 핑계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용서 못하거나 미워하거나 큰소리하거나 마음 상하게 하거나 감사 못하거나 다 제가 버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이 펼쳐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화해했던 것처럼 모든 분야가 다 화해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과거는 그렇게 비참하고 어리석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 만나셨지만 주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주로 만나셨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알아주시고 내 형편을 인정하시고 내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2020년 새해를 시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2020년을 우리가 축복의 물을 대로같이 엽시다. 내 자신과 교회와 구역과 이 전도회와 또 우리 기관들 특별히 교육기관 엽시다 하고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중심의 사랑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시고 이룰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시며 결과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는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셨다.
예, 제가 다 못 외워요. 제가 이제 언젠가 또 그걸 가져와서 그대로 인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뜻에서 얻은 여러 이야기 중에 감사가 행복을 불러오는 내용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장 도미니크 모비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여성 잡지 엘르의 편집장으로 준수한 외모와 화술로 프랑스 사교계를 풍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많이 돈 벌고 인기 있고 다 그의 생애를 다 successful하다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의 나이가 43세 되었을 때 그는 1995년 2월 12월 초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중풍입니다. 근데 중풍을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3주 동안 의식이 없었습니다. 3주 후에 그는 의식을 회복했지만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말을 할 수도 글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는 겨우 눈 깜짝임 신호만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부분만 회복했어요. 참 저는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좀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눈 깜짝임을 신호로 해가지고서 알파벳을 연결시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글이죠. 때로는 한 문장을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필자에게 20만 번 이상 눈을 깜빡여서 15개월 만에 쓴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잠수정과 나비, The Deep, The Diving Bell and the Butterfly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마지막으로 출간하고 8일 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43세. 그는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이다 못해 흘러내리는 침을 삼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불평과 원망은 행복의 겨운자의 사치스러운 신음이다. 그는 건강의 복을 의식하지 못한 채 툴툴거리며 일어났던 많은 아침들을 생각하며 죄수로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수정 속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음은 호화를 나는 나비를 상상하며 삶을 긍정했습니다. 비탄과 원망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대신 감사를 통해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삶을 긍정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온전해지고 구원받은 이유와 적용의 원리예요. 우리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잘 모릅니다. 나는 크리스천으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을 좋아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굳은 일, 불행한 일, 슬픈 일도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그것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격동을 진정시킵니다. 감사가 충만한데 어떻게 마음에 그런 일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과 행복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의 미를 지닌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매튜 헨리는 감사라는 보석을 지닌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행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어떤 불리한 환경도 우리에게서 행복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데 성공과 행복의 조건,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감사야말로 가장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고 가장 적극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진정 우리가 행복하려면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의 능력을 체득하고 감사의 내공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개면적고 얼마나 어색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여서 보시고 한 생명의 가치를 진심으로 강조하며 실천하셨던 예수님께 아쿠르시 죄의식이지만 어색한 환경이지만 그를 만나게 하시고 무슨 소리야 안식일이라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내야지 그리고 보호 양육해야지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참 뜻이야 너희 제사장들이 안식일 성전에서 일해도 아무 상관없지 성전보다 큰 사람이 나요 성전에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서 성전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참으로 지키기를 원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죽어 너희들을 구원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너희들에게 선사할 거야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모든 상황에서 이제까지도 그러라고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고 자 여러분들이 2020년 정말 더욱 달라진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귀한 분이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매일 매순간 주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일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일날